네. 뭔가 갸웃갸웃 거려질 때 이분이 옆에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게 만드는 분이죠.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언제든지 한결같으시고 그러나 또 의견은 또 그때그때 날카로우시고 예. 그러나 야구를 또 좋아하시고 요즘도 책 많이 읽으세요? 예예 예. 요즘 뭐 저는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는데 네. 요즘 뭐 사람들 잘 못 만나니까요. 가끔씩 이런 때라도 책 한 권 갖고 와서 좀 알려주세요. 저희 책 아니라도 예, 예, 예. 저희야 뭐 사실은 저희 책만 읽으시고 다른 건 안 읽으시면 좋겠지만 또 다른 좋은 책들 많잖아요. 예, 예. 고맙습니다. 요즘 시장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뭐 굉장히 뭐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주식 강세장이라는 게 아무리 강세장이더라도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는데 네. 많이 오르고 조정은 적게 받는 게 강세장인데 뭐 지금 뭐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12월 들어서는 한국, 대만 정도 제외하면은 글로벌 시장이 약간 좀 쉬어가는 양상인데 확실히 내년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비교적 강한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기대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인데 그냥 코로나가 뭐 확산이 되고 있어도 뭐 국지적으로는 조금 영향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3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그럼 백화점 영업을 못하니까 뭐 백화점 같은 건 떨어졌지만은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백신이 해결해 줄 거란 기대가 뭐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매크로 쪽에서는 아무튼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씩 이제 유로존이 4분기에도 역성장할 거다라는 게 이제 지난주 22회에서 뭐 얘기가 됐고 미국도 내년 1분기가 마이너스 성장될 수 있다라고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어차피 뭐 백신이 접종이 되면 내년도 어느 때쯤이면 경제가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게 지배하면서 강세장을 계속 이끌고 있다. 뭐 당연하다.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일반적이거나 예상대로지라는 생각이세요? 뭐 좋게 보는 거죠. 뭐 백신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나온다 이럴 때도 주가가 올랐으니까 네. 지금은 뭐 경기가 나빠도 어쨌거나 백신이고 또 백신에 대해서 또 불확실성이 조금 있을 때도 그러면 정책이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굉장히 강한 어쨌든 뭐 주가가 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굉장히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강하게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강한 믿음의 배경에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정책이 도와주겠지. 네. 그게 있죠. 예. 뭐 지금 주식시장이 뭘로 봐도 대체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싸졌고 한국도 이제 뭐 PER이 한 14배 가까이 됩니다. 이게 우리 증시 만들어지고 정상적인 상황에선 가장 비싼 수준인데 지금 한국만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다 비싸고 지난주에 좀 이제 인상 깊게 봤던 거는 2013년까지만 해도 이제 재정위기에 있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10년짜리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갔거든요. 와. 예, 한 15% 20% 갔던 금리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까지 갔으니 이게 다 지난주에 ECB가 통화정책회의를 하면서 11월 달에 ECB의 그 라가르도 총재가 공언했던 거에 비하면 좀 약했지만 그래도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같은 것들 규모로 커지고 또 기간도 연장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온 세상이 전부 비싸고 사실 비싼 걸로 따지면 국채가 제일 비싸고 네. 마이너스 금리니까요. 예, 예. 근데 그것을 지금 중앙은행이 이제 만들고 있으니까 뭔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좀 정책이 뒷배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은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근데 재정 정책은 조금 뭐 미국을 보면 참 쉽지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잘 합의가 안 되더군요. 지난 7월부터 벌써 이제 이슈가 됐는데 네. 지금까지 안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뭐 2조 2천억 불 쓰자. 그래서 하원에서 결정을 해서 상원으로 넘겼는데 예.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대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1조 6천억 달러 쓰자라고 하다가 또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9천억 달러로 뭐 소위 뭐 양당의 그런 어떤 그 합의 중재를 하는 그런 안이 나왔는데도 이게 뭐 잘 안 되니까
뭐 1월 달에 미국 그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조금 힘들다고 봐야죠. 지금 뭐 일주일짜리 긴급 뭐 그 예산안 같은 게 통과가 되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자산 시장은 굉장히 좀 이제 좋은 쪽으로 반응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선거의 결과가 행정부는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뭐 재집권을 했죠. 이제 상원은 공화당이 이제 장악을 했다라는 게, 다수당 유지가 된다라는 게, 아무튼 뭔가 좀 합의를 좀 끌어내긴 조금 힘든 거 아닌가 싶은데, 이제 그럴수록 이제 중앙은행에 이 쏠리는 힘이 조금 이제 커진 것 같고, 사실 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투자자들을 별로 실망시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랬죠. 2019년엔 보험용 금리나라고 하는 그런, 정말 중앙은행이 어떻게 보면 자산시장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보험이었고요. 또 미국이 긴축에 접어들었던 2015년부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2016년도에 이제 중국이 어려울 때는 미국이 한 1년 정도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을 조금 사실상 유예하기도 했었고, 뭐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의 힘이 뭐 재정정책은 조금 삐끗삐끗하더라도, 사실 재정정책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요. 이제 정파 간에 하는 건데, 이제 중앙은행도 사실은 이것이 뭐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그래도 비교적 뭐 좀 정파와는 무관하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같은 데는 그 연방준비제도 위원회 임기가 13년입니다. 굉장히 길죠. 이제 뭐 정치 뭐 대통령 재선에도 8년인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이제 중립적인 정책을 하라는 건데, 그래서 뭐 지금은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뭐 백신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뒷받침이 되는 것 같고, 뭐 주식이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스페인 같은 나라의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인 걸 보면은 이게 또 지금 비싼 현상이 이해도 되는 것 같고. 그러게, 안 비싼 자산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 구도가 깨지는 게, 중앙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고 이런 구도가 어쨌든 깨지는 시점이 제 생각에는 금융시장이 한번 조정을 받는 이제 그런 국면일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뭐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또 미국의 그 단기 금리도 최근에 꽤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 주 FOMC에서 별 코멘트가, 그 투자하는데 유의미한 코멘트가 없을 거다라는 관측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융시장에 뭔가 좀 기대를 또 이제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앙은행 의존성이 굉장히 큰데, 단기 금리가 최근 몇 주 사이에 떨어졌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물론 이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는 절대 레벨이 다른데요. 예. 지금의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은 지난 그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낮을 때 0.5까지 갔는데 지금 0.9 레벨인데, 2년짜리 금리는 가장 낮은 수준이 0.1이었는데 지금 0.12까지 떨어져서 거의 뭐 비슷하게 왔네요. 뭐 사상 최저치 부분까지 갔기 때문에 이 장기 금리야 시장에서 결정하는 금리고요.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인데, 뭔가 이제 금융시장이 조금 기대치가 금리에 투영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하락 금리 하락 쪽으로 뭔가 조금 친화적인, 이를테면 뭐 마이너스 금리라든가, 미국은 뭐 그런 정책 쓰지 않는데, 뭐 조금 뭐 그런 기대가 단기 금리를 보면 투영이 돼 있다고 봐야죠. 그 말은 지금은 그동안에는 통화 정책으로 끌어오다가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도 슬슬 중앙은행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혼자는 못해, 네, 재정 정책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못 살려, 정부에서 얼른 재정을 풀어라, 우리가 또 그때 도와달라면 도와줄게, 네, 했던 얘기 하다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일단 이거 수습부터 하자 해서, 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근데 이게 참 그 자산 시장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보면 투자자들의 중앙은행에 대한 어떤 중독증 혹은 의존도가 너무 크다라고 냉소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근데 뭐 이게 투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임의 그 규칙이 되니 이거를 뭐 투자하는 입장에선 잘 읽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자산 시장을 제외하고 보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예, 중앙은행이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는 국면에서 파격적으로 뭐 이제 사실상 간접적으로 기업도 지원하고 했지만은, 네, 뭐 중앙은행은 필요한 데 돈을 가는 방향을 직접 결정해 줄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거는 다른 쪽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후 10년 동안 저금리 기조가 뭐 장기화되고 하면서 돈이 풀렸는데, 그 돈이 계속 자산시장 쪽으로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물꼬를 바꿀 수 있는 건 사실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인데 시장에서 자원 배분을 했더니 계속 자산 시장으로 가니까 그래서 뭐 지금은 어떤 데서도 아직까지 그런 징후를 찾긴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 불균형이 너무 커지니까 이것 또한 조금 지속 가능하진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그거는 뭐 조금 더 긴 호흡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재정 정책은 쉽게는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더 중앙은행들이 뭘 더 해야 되나 지금은 점점 그러고 있는 만지작만지작하면서 네. 네. 그러니 중앙은행이 뭘 좀 더 하겠네 하는 기대도 갖는 기대가 것 같고요. 있죠.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경기가 좋을 때 생기기도 하는데. 지금의 자산시장은 저는 뭐 내년도에 좋아질 것까지도 주가가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저금리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 이것이 실물 경기의 정상화 이런 것이 어쨌든 내재가 돼 있을 수 있는데 중앙은행이 마음껏 하는 데는 뭔가에 좀 이제 제한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저는 이제 지금의 세상이 어떤 원형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금리 환경이 만들어졌고 코로나 이후로 더 강화됐다고 보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례를 보시면 일단 정부가 잘못해서 그 주가가 떨어진 경우가 많았죠. 2011년, 12년 유럽의 유로존 재정위기는 정부 재정의 문제였고 네. 또 미국도 국가부채 한도를 늘리는 과정에서 공화당, 민주당이 정쟁을 벌이다가 2011년 8월 달에 금융시장 확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5년, 16년에 조정을 받았던 건 거의 이제 중국 경제 때문에 저는 지난 10여 년을 회고해 보면 펀더멘탈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거는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컸던 2015년이었던 것 같고 2018년에는 이제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고 금리를 올라가니까 금융시장이 경기가 좋은 걸 프라이싱하다 보니 주가가 부러졌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2011년도에 재정위기가 불거졌던 때도 인플레이션이 있었죠. 그때는 구조적인 인플레가 생긴 건 아니었는데 2010년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에 물가가 확 올라갔죠. 지금 생각해 봤더니 야 그건 뭐 국지적인 인플레이션이었고 장기적으로 보면 선진국은 디플레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당시엔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이 시비가 긴축을 하고 그것이 재정에 부담을 주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저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가속화되거나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국면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용이 미국의 경우도 지금 일자리가 2,200만 개 없어지고 네. 새로 생긴 거는 1,200만 개밖에 이제 회복이 안 됐고 뭔가 이제 노동시장 쪽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제대로 나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뭐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고 저도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생기겠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뭔가 정상화되는 국면에서는 기저효과 때문에라도 물가가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경우 네. 2010년, 11년의 사례거든요. 인플레 생기고 유럽의 ECB는 그 판단을 잘못해서 긴축을 하고 인플레가 생기니까 금가격은 올라가고 주식은 조정을 받는 패턴이 나타났었는데 그래서 저는 내년도 상반기 어느 때쯤에 특히 코로나 그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 정상화되는 국면에서는 인플레이션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앙은행이 제 생각엔 뭐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선제적으로 잡기 위해서 긴축을 할 확률은 매우 낮고요. 뭐 지금 그 파월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높은 수준의 인플레를 용인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제 시장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명확해 보이지만 그 국면에서는 2010년, 11년은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흔들릴 수 있으니까. 예, 인플레이션이 제 생각에는 뭐 주가의 조정이라는 게 뭐 사전적으로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빠질 거다라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것 때문에 빠지기는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생각할 수 있는 변이는 정책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중요해 보이고요. 인플레이션이 조금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년에 기업 실적이
좀 불안할 가능성 이거는 없습니까? 왜 질문드리냐면 내년에 백신이 잘 나와서 코로나가 잡히면 코로나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집콕하면서 전자제품 사들이고 뭐 가구 사들이고 하느라고 오히려 제조업은 괜찮고 공장 잘 돌아갔는데 거꾸로 이제 괜찮아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햄버거 사 먹고 네일숍 가고 영화 보고 여행 가고 하다 보면 돈 없으니까 거꾸로 이제 제품은 잘 못 사지 않겠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네. 한국 대만 작년 그러니까 올해 좋은 게 그냥 그게 제일 좋은 거였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 같다는 일부 의견도 있고. 네네. 말 되는 의견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그렇게 있는데. 근데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총량은 그래도 이번에 코로나 국면에서 어쨌든 이제 세계 경제가 거의 이제 경기 침체를 리세션을 경험했는데 네. 보통은 이제 그 자본주의에서 늘 경기가 과열이 되면 경기 후퇴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그때는 기업들이 과잉 투자하고 재고도 굉장히 많이 쌓고 이 과정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골이 굉장히 이제 깊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직전에는 사실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특히 이 과잉 재고라고 하는 게 이제 동북아의 전통적 제조업에서 나오는데 또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예. 내년도가 올해보다 설사 이제 백신이 그 성공적으로 처방이 되진 않더라도 내년도가 올해보다 더 나빠지기는 저는 좀 힘들 것 같고 다만 수척들이.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의 딜레마는 이제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뭐 내년에 좋아질 것까지는 상당히 반영돼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이제 재고 조정 수준의 기업 실적 호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게 계속 늘어날 거라는 확신이 있든가 아니면 중앙은행이 계속 펌핑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온 걸로 보면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상당히 좀 이미 좀 좋은 게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버블을 만드는 중앙은행의 정책이 네. 저는 주가를 밀어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1월 달에 앞서서 제가 이 행정부 권력과 의회 권력의 분립이 정책에 뭔가 합의를 어렵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1월 달에 이제 미국 조지아에서 상원의원 두 사람을 또 결선 투표로 뽑는데 그냥 공화당이 상원의 어떤 다수를 유지하는 것이 예.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프레임인 인플레이션과 물가 압박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자산시장에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년도에는 어쨌든 일시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든가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은 과잉이 없다는 말씀도 드렸고 네. 정부의 정책 지원이 이미 좀 많아가지고요. 이제 미국의 저축률이 뭐 13%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노동을 통한 근로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고 이전 소득. 내 소득에서 이제 쓴 것 빼고가 저축인데요. 근데 이 규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통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소득에서 소비를 뺀 저축의 그냥 돈의 규모가 저축률 규모로 말씀드리면 한 7천억 불, 8천억 불 됐는데 이게 지난 6월 달 같은 경우는 뭐 4조 달러가 넘었고요. 지금도 매월 한 1조 5천억 불 이렇게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순간에 뭔가 뭐 앞으로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게 여의치 않더라도 이미 찔러준 돈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팽창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인플레가 나올 수 있다는 제 생각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을 해서 이제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경기 부양 강도를 늘리고 그러면은 이게 2017년 말에 트럼프의 감세 효과와 좀 비슷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때도 미국 경제가 좋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정부 주도가 아니고 민간이 좋았는데 여기서 감세를 해주면서 뭔가 과열이 생긴 게 2018년에 인플레이션이고 금리 상승이고 주식시장의 조정이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뭔가 어떤 내년도만 놓고 보면 어쨌든 기저효과에 의해서라도 이제 반등이 가능한데 여기 정책적 자극이 더해지게 된다 그러면 혹은 실물 경제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금융시장 입장에선 굉장히 안정적인 밸런스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했던 그런 것들이 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뭐 미국의 어떤 권력의 분립이라고 하는 게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분립이 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은 요즘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출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될 텐데?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지출이라든가 이런 쪽의 요인보다는 안정적인 물가와 중앙은행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좀 중요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민주당이 않을까. 다 잡았으면 돈 확 풀어서 네. 인플레가 확 나타나면 그 자체가 상당히 위협이었을 텐데 네. 조금 그렇죠. 이제는 따뜻한 정도가 될 것이다. 뭔가 균형이. 그러니까 2017년의 경우는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경제가 뭐 정상화되면서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경기가 가장 글로벌 전체적으로 좋았던 게 2017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주가가 장기 박스권에 있다가 근 2600까지 갔던 게 2017년인데 미국은 그중에서도 괜찮았는데 감세로 기름을 부으면서 과잉이 생겼는데 내년도의 상황은 2017년과는 다르죠. 예. 내년도는 전형적으로 기저효과긴 한데 워낙에 풀린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일거에 폭발할 수가 있는데 여기 정책적 자극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조금 2018년처럼 인플레 압박이 커질 수가 있어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좀 경계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인플레라는 게 그냥 정부가 자극이 없더라도 유가가 반등한 정도만 반영하더라도 내년 특히 뭐 상반기 2분기에는 꽤 많은 물가 상승률은 나올 듯해요. 네. 그러면 그걸 인플레로 보는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아니면? 거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네. 이제 그 긴축을 해서 금리를 올리는 긴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예를 들어서 원재재 가격이 높아져 가지고 인플레가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뭐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건데 여기서 중앙은행이 그 긴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좋은 처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뭐 코스트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도 말씀하신 기저효과가 존재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축적된 저축이라든가 수요 때문에 예, 수요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요. 그래서 지금은 2010년과 11년 사례들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장기적으로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단기적인 한 1년짜리의 그런 물가 불안이 있었던 것인데요. 뭐 그럴 가능성이 전 내년에 나올 수가 있고 있겠죠. 또 주식이라는 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기 때문에 뭔가 또 주식을 팔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 핑계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기야 예. 핑계가 되면 뭐 여러 말 필요 없긴 한데 몰라 나는 불안해라고 생각하면 파시는 거니까 여러 말 할 필요가 없긴 한데 말씀하셨던 인플레이션의 원인 네. 1번 기저효과로 인한 코스트 푸시 2번 정부의 정책 투입 네. 올해에 따른 화폐 보유량이 많아져서 생기는 수요 견인도 일시적인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경기가 좋아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정부가 그거 그냥 딱 안 주면 또 그냥 그러다가 피시시 끝날 거라서 어느 원인으로 생기는 물가 상승이라도 그냥 껍데기 물가 상승이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걸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네. 지금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뭐 이제 말씀하신 비유로는 껍데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뭐 그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고, 근데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주식이 싸다 그러면 예. 뭐 좀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주식을 들고 가면서 기회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주식이 비싸다 그러면 이게 어떤 트리거가 돼서 또 주식이 심하게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생각에는 그것이 그 트리거가 된다면은 인플레이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가서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네. 네. 궁금한 건 요즘 중국 증시 이야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시장의 또 주요한 같이 움직이는 동인이기도 한데 이건 잠깐 중간 광고 하나만 듣고 와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철학책보다 어려운 보험약관 여러분 얼마나 확인하고 가입하셨습니까? 내가 가입했던 보험들 중복되진 않는지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인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꼼꼼히 분석해서 불필요한 보험 지출을 줄이고 내가 가입한 보험의 가치를 높여주는 보험 리모델링 서비스 인슈업 보험 전문 설계사가 무료로 여러분의 보험을 꼼꼼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보험 리모델링 전문기업 인슈업 1800-7017 1800-7017 1대1 무료 상담하세요.
기억은 잊혀지지만 기록은 영원하다. 당신의 투자, 방송에서 얻은 좋은 생각들 이제 놓치지 말고 영원히 남겨두세요. 대표 출연진들의 친필 사인과 투자 덕담, 주요 증시 일정과 투자 명언, 3만 원 상당의 쿠폰북까지 3프로TV 애청자들만을 위한 투자자의 마음을 담은 2021년 한정판 다이어리. 2021년 당신의 투자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단 하나의 아이템.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예,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예, 세계 증시를 중심으로 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고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는 결국은 앞으로도 자산시장을 뒷받침하거나 끌고 가는 게 결국 정책 중에서도 재정정책이기보다는 통화정책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내년 뭐 언젠가쯤에는 그게 형식적인 인플레든 아니면 실질적인 인플레든 인플레이션이 지표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긴장하고 바라보면서 뭔가 흔들림이 있지도 않겠나라는 말씀 정도 전해주셨어요. 제 느낌에는 그 말씀하시는 뉘앙스나 그런 걸 보면 뭐 그 정도를 리스크라고 꼽으면 꼽을 정도지 뭐 그게 리스크로 꼽힐 정도면 이제 특별한 리스크는 큰 거는 없다는 뉘앙스를 함께 전해주신 것 같기도 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 네. 걱정이 너무 없다는 게 걱정이죠. 네, 그렇죠. 제가 2017년 만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뭐 별로 걱정이 없어 보였었는데요. 예. 네, 이제 그때도 결국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선순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고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게요.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 몰라요. 그죠? 중국은 요즘 우리나라에 있어서 왜 중요합니까? 조금 좀 약간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동안 지난 한 20년? 2000년 이후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중국 덕분에 네. 잘 먹고 살았던 네.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부러워. 그렇죠. 참 저기 저 중국 옆에 아주 자리 잘 잡았어. 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시장도 그렇고 경제로서도 그렇고. 이제 뭐 경합도가 굉장히 이제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경합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뭐 여전히 한국이 굉장히 발을 깊숙이 그 들여놓았기 때문에 이제 뭐 중국 경제의 어떤 움직임으로부터 자유롭긴 좀 힘든 것 같고 그걸 보여주는 게 환율이잖아요. 지금 뭐 원화가 위안화와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집보의 네. 차이는 있지만요. 예. 글로벌 인베스터들도 한국을 중국과 거의 유사하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수혜는 계속 좀 협소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조금. 예, 왜냐하면 중국이 뭐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 공장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지금도 절대적인 규모로 보면 그런데 중국이 2013년부터 3차 산업이 2차 산업보다 더 커졌습니다.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커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경제가 고도화되면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요. 우리가 과거에 중국이 2차 산업 중심으로 성장할 때는 우리나라가 잘했던 소재 산업재 같은 것들이 이제 중국의 어떤 그 2차 산업 성장할 때는 큰 수요가 됐고요. 또 일종의 그 소재 산업재 제조업으로 우리가 중국에 부품을 파는 원자재 같은 걸 중간재 같은 걸 파는 거는 예. 이게 일종의 범용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 포스코 주가가 50만 원 가고 할 때가 다 대중국 수요가 좋을 때인데 포스코가 전 세계에서 철을 뭐 잘 만드는 회사죠. 훌륭한 회사인데 근데 뭐 쇠덩이라고 하는 게 퀄리티의 차이는 있더라도 뭐 포스코가 물건 팔면은 다른 회사들도 전부 다 이제 파는데 중국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제 바뀌었을 때는 이거는 정말 그 개별 기업은 성공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산업 전체적으로 보는 수혜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지금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모레퍼시픽이 잘 나갔지만 다른 화장품 회사가 잘 됐던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직후에 한국에 그 월마트가 들어왔고요. 또 유럽의 유통 공룡인 까르푸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한국의 유통업체들 큰일 났다 했는데 월마트와 까르푸가 손 들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3차 산업 최종적으로 소비자들과 컨택을 하는 거는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눈높이를 잘 맞춰야 되는 거니까 네. 여기 잘 맞히는 기업은 크게 뭐 대박을 칠 수 있지만은 아닌 기업이 수혜를 보기가 어려워서 과거에 중국이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할 때는 그 성장의 수혜가 한국 산업이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산업 내에서도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우리나라 유통 공룡들 중국에 가서 뭐 전부 다 실패하고 들어온 거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혜가 좀 제한되었고 또 하이테크 분야에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또 한국과 경합을 하는 지경이 됐고 또 뭐 저는 그것이 일정 부분 미국의 지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기업들이 지금 그 보조금을 받으면서 불공정 경쟁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의 영향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중국이 좋았을 때 한국이 받는 수혜는 과거보다 많이 협소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근데 요즘 중국 증시를 보면 흥미로운 것이 지금 뭐 우리나라 금융 투자자분들도 내년이 중국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전망들을 많이 하시고 예. 그런데 중국 주가는 잘 못 오르고 있어요. 요즘 특히 예 최근 뭐 몇 개월 마찬가지예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화가 가장 빨리 된 것도 중국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게 중국의 정책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주가의 지지부진이 네 예. 지금 인민은행의 정책은 저는 코로나가 그 발병했던 5월 이전에는 거의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한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런 것과 비슷한 굉장히 확장적인 정책이었는데요. 인민은행도 이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성명서를 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유연하고 적절한 했는데 네. 코로나가 발병되니까 그 더욱 유연하고 굉장히 이제 확장적으로 갔는데 7월부터는 좀 적합한 정책을 하자라고 거의 뭐 이제 통화 정책이 중립으로 돌아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기업들의 부도 얘기가 나오고 또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는 이제 중국 관료들이 신용평가 중국의 신용평가 기관이죠. 아 이거 좀 개선해야 된다. 조금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전 중국의 주가가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선험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뭔가 정상화되고 나면 오히려 주가 이런 것들이 약해졌을 때 주가의 모습이 중국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 중앙경제공작회의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열리게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정확하게 말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열리게 됐을 때 내년도에 어떤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근데 중국은 어쨌든 뭔가 경제를 펌핑하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 키우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사람들이 일본이 뭐 이제 법을 만들다가 잘못했던 그런 어떤 반면교사의 사례도 있고 또 뭐 10여 년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중국 공산당의 관료들이 한국에 와서도 스터디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외환위기 때 막 네, 예. 기업들이 팽창하면서 지르다가 과잉 투자가 심각한 샥으로 왔던 학습 효과도 있고 또 짧게는 스스로가 2008년 9년도에 이제 자본주의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 사실 중국이 자본주의를 구했죠. 사조의향 경기회향책을 쓰면서 돈 열심히 풀어줬죠. 예, 그 당시에 예. 이제 자본주의가 중국을 한때는 구했는데 개혁 개방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중국이 자본주의를 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데 예. 사실 그렇게 늘린 과잉 투자 때문에 몇 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중국은 중립적인 것 같고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도 뭔가 경제는 정상화되는데 그게 투자하기에 좋은 대상은 아닐 수가 있어요. 지금 중국의 최근의 성과가 그걸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저는 앞서서 뭐 인플레이션이나 중앙은행의 정책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판에서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또 그 안에서는 뭔가 성장하는 종목을 찾고 이런 거는 또 그 안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제 뭐 주식이 제값을 그 고평가가 되고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하는 그 밑판은 정책이 깔아주는 보시는군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요즘 중국이 디폴트도 일부러 내고 네. 일부러 낸 거겠죠. 그럼요. 네. 고교급 디폴트는 뭐 의도된 결과에서 네. 오히려 저는 그걸 보고 야, 중국 정부가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구나. 저거 저렇게 해도 큰 문제 없고 슬슬 뭔가 이른바 구조조정 네. 서구 사회나 우리나라 사회가 해야지 밀어놨던 그러나 선만 대려고 하면 항상 경기가 나빠서 못했던 그 구조조정을
중국 정부는 할 수 있을 만큼 경기가 좋구나, 정말 괜찮은데 중국? 이제 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괜찮은 거하고 주식 오르는 거하고는 또 다르고 오히려 그게 괜찮아서 주식은 안 오르는 겁니다. 그 말씀이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최근에 중국 증시의 부진을 뭐 그런 맥락에서도 저는 뭐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증시가 부진하는 것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본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뭐 그 자체가 그렇게 이게 중국이 미국의 그 뭐 사실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좋아하는 정부는 없겠지만 예. 근데 뭔가 거기서 버블이 생기고 이런 것에 민감도가 미국보다는 중국이 낮다고 봐야죠. 중국 사람들 올해 주식 투자 많이 한다고 하는데 중국의 주식 계좌가 1억 7천만 개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미국이 1억 3천만 개입니다. 중국은 한참 더 남았네요. 네, 뭐 인구를 본다 그러면 예. 이제 뭐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뭐 소비가 위축이 되고 소위 뭐 부의 그 웰스 이펙트가 발생하고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중국은 좀 적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좋아하진 않겠지만 굳이 뭐 그것을 뭐 아주 크게 부양을 하고 이래야 될 필요성도 그렇게 낮다고 다른 가치가 우선할 수 있다고 봐야죠. 중국은 그러면 내년 시장에 대해서 이제는 미국 다음에 중국이 바통 이어받고 갈 거다. 위안화 저거 강세되는 거 보세요. 네. 외국인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중국 정부가 저거 위안화 강세도 충분히 용인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중국 주식 바이 이거는 조금 뭐 그렇게 뭐 저는 뭐 볼 수도 있다고 보고 또 중국이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은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같이 봐야 되면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어쨌든 지금은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중국은요 지금 뭐 후광통이나 이렇게 해서 시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굉장히 폐쇄적인 시장이에요. 중국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가들이 시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34% 되는데 중국 상해는 3%가 안 됩니다. 예, 뭐 글로벌 유동성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조금 중립이고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주식은 그럼 미지근할 것 같고 미국 주식은 특별한 악재 없으면 뭐 특별한 변화 흐름 지금까지 흐름에 큰 변화 없을지도 모른다라면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나라 주식은 어떨까요? 저는 뭐 늘 금융시장은 수익률의 평균 회기라는 게 한 해 좋으면 그 다음에 안 좋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한국과 글로벌 증시를 비교해 보면 올해가 주요국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1위이거든요. 1위인데 그 다음에 2년 연속 그렇게 최상위권의 수익률이 유지가 됐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상당히 좋은 것들을 이제 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내년에 경기 좋아질 거는 지금 주가가 이미 좀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큰 기대를 갖기보다는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늘 신중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든가 아니면은 아예 누군가 판을 깔아주면서 버블이 그냥 용인이 되는 원래 세상이 그런 거야. 금리가 예. 마이너스인데 주식의 밸류에이션 팽창이 뭐 PR 20배가 비싼 거야.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요. 이제 그 판을 깔아주는 거는 저는 그것이 뭐 실물 경제의 힘이라든가 기업의 혁신이 아니라 사실 정책에서 나오지 않을까 또 지금까지도 그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정책이 움직이는 시장. 미국 그 정책이라는 게 계속 경기가 좋아지고 주가가 계속 오르고 세상 좋아질 때까지 계속 돈을 푼다는 거니까 그거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갑자기 멈출 이유는 없겠고 네. 이제 멈춘다면 인플레이션 뭐 이 정도의 신호에서 잠깐 머뭇거릴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이미 못 박아놨잖아요. 네. 미국 그거 니들이 걱정할까 봐 인플레이션도 그렇구나. 한동안 계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겁먹지 않을게 이제 이런 얘기도 했으니 사실 인플레이션도 그럼 브레이크 아닌 거고 뭐가 브레이크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 생각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자산 시장과 그 이 실물 경제의 양극화나 괴리가 장기적으로 볼 땐 제 생각엔 가장 큰 리스크고요. 사실 뭐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것이랄 정보가 어디 있겠어요.
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닌데요. 근데 지금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가 2,200만 개 없어졌어요. 네. 근데 새로 생긴 건 1,200만 개고 11월 고용 지표처럼 이제 늘어난 속도로 둔화가 되는데 주식은 사상 최고치를 쳤거든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의 산업 생산은 감소했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가 좀 좋아지고 주가가 이걸 반영한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실물은 안 되거나 후퇴하는데 주가만 올라가면 이건 불평등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저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도 굉장히 좋은 자산, 그래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소액이라도 돈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불평등이 커지게 되면 그 다음의 길은 지금의 황이 좀 규제를 받는 것처럼 이제 그럼 증세로 가지 않겠습니까? 투자자들이 한국이 부동산은 굉장히 뭐 논란이 많지만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주식에 대해서도 2023년부터 양도차익 과세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결국 정부가 들어와서 주주들만 자산시장만 부자가 되는 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그게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큰 그렇겠네요. 리스크라고 봅니다. 빈부의 격차. 네. 지금은 빈부의 격차를 용인하고 경기를 띄울 거냐 아니면 경기가 좀 죽는 걸 감안하더라도 격차를 줄일 거냐 둘 중에 이제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으니 근데 지금은 선자를 경기의 선택한 것 요인보다는 어쨌든 뭐 인플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산시장에서 계속 인플레가 발생하고 실물 경제는 약간 디플레 지향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선택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1920년대와 유사하거든요. 네. 1920년대가 기술 낙관주의가 있었죠. 그때는 자동차와 전기였고 또 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미국도 플로리다 같은데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맞았던 게 결국 대공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뭐 사회 책임 투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너무 입에 발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기 위한 나름의 또 역동성을 그것들로 보여준다고 봐요. 또 미국의 잘 나가는 기업주들이 기업의 어떤 오너들이 2년 전에 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런 거 가가지고 이제 주주 가치가 다가 아니야. 뭔가 이제 다른 쪽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결국 한쪽으로 쏠림이 있고 다 같이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그러면. 뭔가 이제 뺏길 게 있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뭐 먼 얘기긴 한데요. 그게 좀 큰 리스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뭐 내년 전망을 하시고 할 때는 그것이 뭐 당장의 현안은 아닌 듯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배우면 가르쳐 줘야지 하고 갖고 오신 내용 대부분 아닙니다. 뭐 가르쳐 드리다니요. 제가 표현을 정지하지 않았더니 더 당황하시네요.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규 센터장님과 함께 시장에서 정책의 방향 그리고 시장의 방향 생각하시는 바들 쭉 한번 들어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웠습니다.